짜잔. 아무튼 왔습니다. 없어졌어. 뭐 없어졌어? 그 국수 같은 거. 있었어? 이번 출구에서 내리면 되니까. 네, 요즘 핫한 곳이죠? 그래? 아, 느낌 거기서 거기야. 여긴 아닙니다. 여기부터. 여기가 보타니 파크입니까? 어, 두 번째네. 근데 여기서 쭉 걸어가지 않았어? 맞아. 일로 가는 건가? 아, 일로 들어가봐. 아니, 일로 갔다고. 어? 어디로 갈래? 갈까? 그래, 여기가 정문인 거야. 여긴 듯? 여기 몇 시부터 체크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3시 아닐까? 일찍 오긴 했는데. 어, 사람들 있다. 나중에 가자. 아, 근데 싫어, 싫어. 텁텁한데. 저 완전 좋은데. 아니 내가 못해. 알았어. 13, 14층 없나 보대. 건너 뛰고. 봐.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나만 해. 열어. 봐봐. 다 이렇게 준비해놓는가 보다. 그지? 신전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가서 했잖아. 말 진짜 안 듣는다니까? 나무 느낌. 기억나?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어, 이물질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 왜? 뭐 있어? 뭐야 이거? 초콜릿이야? 화장실입니다. 깔끔스. 근데 물이 화장실에 있냐? 별론데. 드라이기겠죠 아마. 왜 그래? 이 안에 어메니티 있겠죠? 네, 칫솔, 치약, 비누, 로션, 뭐 등등등. 물이 안에 있다고. 물이 안에 있어? 응. 어, 잡아당겨 되네. 어? 이건 뭐야? 발 얹는 거야? 그렇군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어. 그렇군요. 어, 없군요. 어? 포트 와인잔? 포트 와인? 냉장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실내화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영상 못 찍었어. 뽀로롱 됐어? 저 등 느낌 뿜뿜. 해봐. 뭐야? 물이 주르륵 흘렀나 보다. 파크 시티뷰 둘 다. 덤베르? 왜 그렇게 웃어? 기분 나쁘게. 어, 비행기 간다. 비행기 어디? 안 보이는데? 그러네. 오마이갓. 오케이. 뭘? 저거 지리산 같다. 맞아. 저런 거 못 닦나? 얼룩 너무 많아. 여기도 있고. 이런 거 뭐지? 물티슈나 약간 젖은 그런 걸로 슥슥하면 닦아지는데. 미니파다. 너가 말해서 너가 받아야지. 나한테. 로봇가 오는데 로봇가 키 주면은 여기 거 넣어서 보내달래. 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가 가는 건가? 아무튼 로봇가 왔네. 뭔 말이야? 아, 주고받고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좀 착해. 어떻게 해야 돼 그랬어? 했어. 제가 그래. 안녕. 저 버튼 어떻게 눌러? 엘리베이터 버튼? 내 다이어트를 망치고 있습니다. 뭐 리뷰해야 돼?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다이어트를 이 남자가 망칩니다. 맛은 있네요? 어? 유리네? 아! 우리 이제 어디 갑니까? 뭐해?
여기서는 투고 서비스밖에 안 됩니다. 그때 라운지에서는 커피? 음료수는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은 아닐걸? 사람들이 이제 열 줄 아는군요.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음료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보드카 그 중에서 개인당 두 잔씩 총 네 잔 두 명이니까 나 막 안 마실까? 진짜? 입만 술을 마셔보겠습니다. 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삽니다. 테라 이거밖에 없었어? 테라 줍니다. 테라. 샐러드. 샐러드? 이게 다야? 아니다, 안에 또 뭐 있다, 안에. 안에 뭐 있어. 이거 뭐 드레싱 같은 거. 드레싱 두 개. 안에는 오리고기, 고구마 마탕인가. 브로콜리, 떡갈비 같은 거. 안 없나 먼저 먹을 거야. 나무 포크. 따단. 빨리 와, 나 먼저 먹는다. 먹어. 맛은 있네. 오리고기도. 맛있다던데. 네? 맛은 있어. 술을 마셔보겠습니다. 그 이거 봐, 이거 떨어진 것도 없어. 그러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댔어. 왜? 너무 배가 불러서 잠깐 나왔죠? Go to pick up here. 우리 보타니 파크 가봅시다. 식물원은 저쪽에 있다. 응? 식물 뭐. 되게 샵스하게. 오, 그렇네. 이 끝방이 스위트룸일 수 있어. 아니 일로 와봐. 물이 얼었다니까. 이거 물 얼었어. 발 담가볼까? 어? 막 흔들려. 안 되겠다. 톡 해봐. 물인 척 하는 물? 조명만? 저 위에 쏘고 있어. 쏘고 있냐? 아, 찍었어? 응. 오버야지. 왜? 보자. 아. 느낌샷이다. 이게 느낌샷. 9시까지는 여기서 먹어도 되는데 9시부터 12시인가? 11시인가? 까지는 가져가야 된대. 6시 반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아직 해가 안 떴다. 나 흔들렸어 이거 엄청. 어. 마이갓. 저 어제 새벽에 폭풍 설사했습니까? 또 먹을 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보는 거구나? 팬케이크라도 하나 먹어야겠어. 다 먹어. 아, 민 먹어. 나는 안 먹어. 난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 넓고 쾌적합니다. 일종실이요. 치킨 소세지 왜 넣었어? 넣었어. 대단합니다. 뷔페에서는 나보다 한 수위입니다. 원래 그렇게 넣어서 먹는 거야? 응, 고수. 고수 말고 양념장? 응. 음식 종류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어쩔지 몰라도 맛은 있습니다, 여기가. 응? 딴 데보다. 거기도 맛있었잖아. 아우, 냄새. 여기. 아, 그건 그렇고 연어가 없어서 좀 불만이죠? 네. 자크소프를 책임져주는 거 같는데. 한식 있었는데 한식? 반찬 되게 많더라. 비빔밥 만드는 거? 아, 비빔밥 만드는 거야? 난 반찬인 줄 알았어. 리오가 이게 뭐야? 그때 무슨 뭐지? 와인 뭐 줄까 하다가 리오가 주셨어. 뭐? 어? 그때 스페인에서. 어디서? 스페인. 스페인. 어디?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 아까보다 조금 밝아졌습니다.
공항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건물들이 낮습니다. 아, 방금 UFC 봤는데요. 진짜 확연하게겠죠? 레슬링 좀 확연하게 뭐 태그 다운 몇 번 했다고 이겼다 합니다. 김간호가 아가미가 생겼어요. 아무튼 축하하고요. 기술력 그리고 예, 그리고 피겔에도 이긴 거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쥬업 빼이고 나왔다고 별로 처음에는 내가 모래나무 했다가 아니 너무 야유가 쏟아지니까 응원하고 싶어져가지고. 호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두 번째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클럽 라운지는